아니, 내 인중 얼마나 먹냐고. 입술이. 이때 너무 이쁘다, 진짜. 입술밖에 안 보였고, 얘를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자친구에서 송이람 역할을 맡은 배우 빙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자친구 안가인 역을 맡은 배우 박현우입니다. 저희 오여친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코멘터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한다. 이날 진짜 더웠는데. 아무도 없는 어, 강의실. 진짜 찜통에서 촬영한다. 세상에. 적인 분위기? 왜? 아, 너무 말랑말랑하게 나왔어. 예고편이잖아. 이번 수업에서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형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벌써? 이때부터 빠졌지. 아니 사람들이 제 글씨 채가지고. 아 놀림 많이 받으시던데? 아 DM으로 너무 많이 받았죠. 아 근데 히라미한테 다 노란색이구나 소품들이 지금. 나는 노란색이 그 히라미 색이니까. 글씨 연습 좀 해야겠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또 자. 맨날 자. 가인이는 맨날 자. 난 살금살금 오는 게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25번이고 1번이어가지고 과제 때문에 잠깐 얘기 좀. 잠깐 카페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 굳이 카페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해요. 어머. 여기서요? 이거 뭐야? 아기 신발 소리 뭐야? 몰라. 이 장면 캡처본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지금 약간 꼬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아 꼬시는 중? 이투샷 너무 예쁘다. 진짜 뒷배경이랑. 희람씨 연애 해본 적 있어요? 너무해. 아, 아니요. 아니요. 비웃는 게 아니라 귀엽다는 듯이 웃은 거였어요. 알죠? 진짜요? 응. 아, 귀엽네. 이 웃음이었어요. 어, 손목 잡았어. 먼저 만났어요. 사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놀라는 감정이 많이 컸었죠. 놀라는 감정? 놀라는 감정. 어? 얘가? 내 손목을?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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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농담이고 이때는 되게 깜짝 놀랐었지. 손 줘봐요. 이때도 너무 이뻐. 맞아. 이 투샷도. 아니 번호만 주고 바로 돌아섰잖아요. 됐죠?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이때는 히라미는 어땠는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과제해야지. 과제해야지. 아 일단 그 생각이 제일 우선으로. 과제해야 되니까. 그래도 번호는 받았네. 우리 곰돌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줬잖아요. 이 곰돌이. 맞아. 왜 안 읽어? 왜 안 읽으세요? 저기요. 이거 왜 안 읽어? 가인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현우한테 하는 말이에요. 둘 다.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아 가인이가 아마 바빴을 거예요 이때. 진짜 찔리세요? 혹시 찔려요? 아니 전혀 찔리지 않아요. 안 찔려? 아니요 전혀.
하루 종일 기다렸나 보네. 그래. 보식 어떠세요? 히라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 뒤에 강아지랑 표정이 아니, 너무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더 볼까요? 더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진짜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고요 연락을. 아시겠어요? 어 띠롱 하자마자 바로 확인하는. 그래. 귀엽구만. 그것도 주스만 띡 보내. 지금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클럽이잖아. 가이나. 들어오면서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일단 맛집이라고 하니까 갔는데 가인이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또. 갔는데 화려한 조명. 열심히 조명이. 춤을 추고 있어. 어 이때 투자라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어. 이때 가인이 볼 때. 아, 근데 이날 진짜 예뻤어. 진짜 진짜 아, 잘 어울렸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렸어. 너무 예뻤어. 어땠어요? 춤추는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오지? 아 진짜로? 오지?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오지? 아 나를 부를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한테 일단 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촬영 때잖아요. 맞아. 우리 촬영 전에 리허설 할 때 춤 어떻게 췄어? 아니 진짜 진짜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신이었어요. 진짜 여태까지 굉장히 짧게 활동을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찍은 씬 중에 제일 힘들었고 그때 춤 못 춰가지고 맞아 진짜 로봇처럼 내가 알려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히라미한테 배워서 그날 진짜 귀여웠어 리허설 때 근데 현창이 진짜 잘했어 되게 팬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 이 장면을 맞아 근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 너무해 히라미 래퍼가 이렇게 춤추고 난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은근히 눈빛으로 이렇게 찾고 어디, 있다니까 언제 언제 이제 찾잖아 찾잖아 찾았잖아 내가 찾으니까 이제 찾는 거지 아니야 기다렸지 막 꼬시잖아 꼬시잖아 비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귀여우면 원래 놀리고 싶잖아요. 뭔지 알지? 나 어떡해. 귀여워. 혼자 셔츠 입고 와가지고 지금. 가인이 춤 잘 추는데? 이때 반했어. 너무 이때 히라미가 가인이한테? 응. 나도 반했어. 혜진이가 현우한테? 어. 어 온다 온다 연이 온다 언... 나 이 아, 슬슬 다가오고 있어 나 이때 아주 어 이렇게 밀려났을 때 밀려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흰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보고도 가만히 있어, 가인이는. 아, 맞아. 아, 이때까지는 놀리고 연이가, 싶은 마음이 컸었지. 연이가 중요해? 아, 연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이제 챙겨. 이거 봐. 어머, 어머. 어머, 비웃었어. 살짝 이리... 울었어? 우는데 약간. 여기 보였어. 아, 보였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어, 표정 봐. 아 이거는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정말 춤만 췄을 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돼? 아니 가끔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스텝이 꼬이면서 가까워질 때도 있고 스텝이 꼬이면서? 일단 계속 볼까요? 스텝이 꼬이면서? 우리 계속 보면서 잠시만 얘기 잠시 더 해야 돼 아니 이게 좋았어요? 오해가 있는데 좋았어요? 조금 더 봐봐요 좋았어요? 진짜 춤만 췄을 좋았냐고. 뿐이에요 저는 춤추러 클럽을 가는 거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봐요 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죠 이제 히라미를 이거 봐 히라미 속상해가지고 술 먹는 거 봐 인상 쓰면서
이때 뭐라 했는데 웃었어요? 이때 뭐라고 했었더라? 근데 아 근데 실제 촬영에서 이때 찐으로 웃었는데 이거? 어 찐으로 웃긴 말을 하셨어. 연희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께서 뭐야?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라고 일부러 막 뭐라고 했지?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셨어. 막 초코 막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예요. 막 웃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진짜 이때 찐 웃음이잖아요 지금. 웃길만 했네. 웃어 지금 웃어 막 이러셔가지고 이건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속상해. 이거 이만큼 먹었어. 어때 희람이 술 먹는 거 보니까 멋있는데? 어른 같아. 이건 근데 저는 춤만 추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해. 이거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또. 덥네요, 실내가. 이거 봐. 아, 이 장면 이렇게 길었었나? 내가 본다 이제. 본다.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본다. 우리 희람이. 아차 싶은 오빠. 거지. 희람이 보고 얼마나 춤을 춘 거야. 술 잘 안 마신다면서요? 상관 없잖아요. 이때 완전 걸크러쉬. 이걸 다 마신 거예요? 잘 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닌데. 이때 어땠어요? 못 마시는 거 아닌데. 이때 완전 그 반한 눈빛을 제가 가인이가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못 마시는 거 아닌데 하자마자 진짜? 이게 뭐지? 저는 이 장면이 진짜 희람이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귀염 포착하다고 하셔서 조금 속상했어요. 난 진짜 여기 난 장력이 커진다고 생각했는데 걸크러쉬였어. 걸크러쉬 살짝 속상했어. 아 살짝 근데 반전 매력이 보였어요 이때. 진짜? 응. 근데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보면은 한 번 더 터지는. 이따 갈게. 술도 다 마셨네. 슬슬 화나기 시작하죠. 그렇지. 이따 간다고. 아이고. 뭐야? 아까 적극 쪽이더니. 아 미안. 화났죠? 일로 와. 화났어. 아이고. 둘이 무슨 놀랐어. 반한 거 아니야? 완전 반했지. 네. 와. 내 여자친구인데요. 눈빛 보이죠? 완전, 미안. 이 장면이 진짜. 이어 끝났어, 벌써. 진짜 최고였어. 다시 이름이 돌아왔어. 미안해. 뭐가요? 갑자기 손잡아서. 귀여워. 근데. 나 왜 도와줬어요? 도와줘도 왜 도와줘? 궁금한 거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재수가 없어서. 진짜 그쪽 엄청 웃긴 거 알아요? 아, 내 예상을 다 빗나가. 아이쿠. 아이쿠. 이거 다시 볼까? 여기? 아, 여기 너무. 그냥 뭐 도와줬다기보단 재수가 없어서. 희람이 용기 냈지. 엄청 웃긴 거 알아요? 아, 내 예상을 다 빗나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놀랬어. 이렇게까지 가까이 올 줄 몰랐나 봐. 어이구, 왜 진짜. 이렇게 웃은 거야? 나. 좀 갈게요. 어딜 가요? 간대. 애인이라면서요. 저 집에 안 데려다줘요? 그쪽은 진짜 재밌어요? 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맞아. 뭐예요? 안 왔어. 여기 맛집이라고 하지 않나? 이때 내가 승복했는데? 이때 제가 뭐라 하니까 어땠어요? 뭐라 하니까? 사실 근데 이때는 말은 잘 안 들어왔었고. 그럼 계속 내 입술을 본 거야?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안 됩니까? 아직 전이잖아요. 하기 전이잖아. 아니 이 지금 말 대단해서
계단에서의 웃음 자체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아니요,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 싸움이야? 네. 입술밖에 안 보였고. 저는 이때 진짜 희람이로서 살짝 화가 났거든요. 진짜 화났어요? 왜? 왜냐면 맛집이라고 해놓고서 클럽에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춤을 시키지 않나. 이 22살 이 애기를. 말랑 강아지를. 네. 본인은 근데 또 춤만 춰.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아니, 신경이 계속 쓰였죠. 근데 사실 딱 그때부터인 것 같아. 가인이한테는 잘 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닌데. 부터 약간. 부터 엄청 흔들렸지. 너무 궁금해졌지. 근데 일단 내 여자친구인데요? 에서 이제 터진 거죠. 얼만큼? 거의 그냥 숨기지 못할 만큼? 얘를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어. 말은 잘하네. 그럴까요? 저 이거 재생 못 누르겠어요. 한다 한다. 어, 눈빛 봐. 희람이 눈안 보고 입술 보네. 아니, 까치발도 너무 귀여웠어. 아니, 까치발 안 들어도 돼, 나. 아니, 내 인중을 얼마나 먹는 거야? 아, 이때 너무 예쁘다, 진짜. 이날 제가 여기 얼마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메이킹을 보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화면에는 잘 안 잡혔었더라고요. 실제로는 진짜. 진짜 이만큼이. 맞아. 근데 화장을 얼마나 고쳤는지. 그치. 근데 나는 이거 희람이로서 뭘 안 한 거지. 내가 나였으면 가인이보다 더 했을걸? 한 번 더 볼까? 네. 네, 언니. 한 번 더 봐요. 과연 누가 이렇게 눈 떠서 나 보래. 오. 이때 어땠어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키스신이 테이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갔잖아요. 생각보다 안 갔지. 생각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미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근데 할 때마다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하는데 조명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그 조명을 받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촬영하면서도 진짜 이쁘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진짜? 했던 것 같아. 진짜? 난 가인이가 나 내려다볼 때 살짝 설렜어? 덥네. 여기 너무 더운데? 더워? 희람이 취했어. 집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가요? 싫어요. 가지. 희람이 안 취한 거 아니야? 취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저런 얘기하는 거 유죄 아닙니까? 사실 안 취했던 거지. 희람이가 진짜 폭스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가인이는 희람이한테 설렌 거 뭐 없나? 아, 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여기 있거든요. 그래요? 조금만 더 봐봐요. 진짜 최고다. 술 마시고 콩나물국 잘... 끓여주는 여자친구.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너무 최고죠? 진짜? 응. 너무 설레지. 맨날은 아니고
저 어제 어제 얘기를 먼저 꺼낸다고? 잘 잤냐고요. 잘 잤냐고요. 항상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요? 네? 몇 살이에요? 저 22살이에요. 나 24. 내가 언니네. 이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신 거 알아요? 내가 언니네. 아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촬영 안 할 때도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촬영 안 할 때? 저 또 언니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이 뿌듯한 표정 보이세요? 너무 보이죠. 이거 촬영하면서 1화 촬영 때부터 기다려왔던 대사란 말이죠. 귀엽네요. 이거 같이 볼래요? 좋아요. 꼬시고 있는 중이잖아. 완전 히라미가 이때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옆에 히라미가 있는데 옆 눈으로 나 보고 있었어? 계속? 아 그럼 흰자로 지금 사실 이 화면은 잘 들어오지 않았어. 나도. 히라미 심장 소리 들리고. 내 심장 소리? 응. 여기까지 들리던데. 아 그래? 그거 알아? 그래. 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고? 어제 일 기억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아이고. 긴장했어. 이때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거는 제가 방송용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나중에. 아, 좀 이따 둘이 있을 때. 이때 이렇게 끝나잖아. 이때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당연히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히라미가 먼저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히라미가? 네. 나도 히라미가 했을 것 같아요. 은근히 히라미가 용기가 더 많고 맞아, 맞아. 가인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아요? 맞아. 가인이는 좀 기다리는 느낌이고 그래. 히라미가 답답해서 그래.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 그래. 잘해요, 그러니까. 잘할게요. 오늘부터 여자친구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어때요, 현우 씨? 혼자서도 진짜 막 열 번씩 보고 막 이랬는데 열 번밖에 안 봤어? 열 번 봤어? 좀 이따 알려줄게. 그렇게 여러 번을 봤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가 이제 같이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결말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요. 언니는 어땠어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살짝? 약간 스튜디오가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으면서. 나 집에서 진짜 잘 봤단 말이야. 맞아, 맞아. 너랑 같이 본 경우는 없으니까. 맞아, 맞아. 지금. 나 근데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코멘터리는 끝내고 응?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 무무를 Q&A를 답변 드려볼까요? 해볼까요? 좋아요.